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응징 너는 형님들 굿모닝이에요. 반가워요. 아, 좀 늦잠 자네요 오늘. 반갑습니다. 정말요.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형들?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아니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안부 문자라고 하기는 뭐하고 카톡으로 힘내라 보스야 힘내 뭐 과금은 적당히 하자 오래 보고 싶다 이런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 카톡이 오던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제발! 나 나갔구나 저 무과금 나서 멘탈 나간 적 없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바르는구나 뭘 발라요? 아무것도 로션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그리고 먼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야! 12시 좀 넘어가요 12시 반부터 여기 지금 방송 존나 시청하는 틀딱이 형들 그 누나들 그 동생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아니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자 근데 나이를 자세로 써 오만 타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거 좀 애워놓고 있어야 되는데 오만 타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층 잡고 있어요? 5층 그럼? 5층 네. 아니 중통 5층 중통 지금 잡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수님이시구나 파티가 고수님 파티가 우리 한 파티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아하. 오셔야 돼 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거의 한 이 시간대 있잖아요 이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는 5만원 탑 제가 할 거거든요 아, 예. 혹시 뭐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사 저는 딱 말할게요 배틀그라운드 해보셨나요 형들? 배틀그라운드 형들 죽여 당당하게 배틀그라운드 해본 사람 손 야, 빨간 거 하나 줄 것 같아 직후인은 잘 알지? 배틀그라운드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? 막판 이렇게 할 때 직후인 배가 잘해 나랑 진짜 엄청 많이 했어 보이 네 보이 나가네요 치킨 네 아이 무슨 또 어제도 지배탑에서 나온 그 고급 선물 상자에서 그렇지 바로 빅부인 말이 맞습니다 네네네 진짜 찐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드릴게요. 네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네 진짜 찐마 자 마지막 하겠다 저도 응징 도전을 어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찐마 마지막 도전 준비는 언제 할지 말씀은 절대 드리지 못하고요 에 제가 찐막으로 전비를 살지 아니면 전비를 뽑을지 이거는 솔직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전비 하나당 기대치가 10만 다이아가 넘어요 보니까 네, 찐막 남자로서 이게 근데 형들 다음번에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찐막 한다고 했는데 찐막 언제 하냐 그럴 수 있는데요 딱 말씀드릴게요 형들 준비되면 아무도 모르게 다시 준비되면 이미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응징 사진 않아요 가오가 있지 네, 당분간은 하지 않을 거고 조금씩 전설의 비법서를 한 장, 두 장, 세 장 이렇게 모은 다음에 찐찐막으로는 절대 안 가고 진짜 찐막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형들은 나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빅보스란
포기 셀 때는 새끼들아 김치, 포기 셀 때나 새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이런 멘트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. 형들 어떤 느낌인지 알지? 저는 응징에 꼽혀있다고 생각해주세요. 더 이상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지 마라. 저번에 이런 식으로 하더만 내가 응징 너를 언젠가는 꼭 가져보겠어. 딱 기다려라. 열 번 찍어 안 남아가는 나무 없다듯이 응징 너는 도구형이 두 번, 내가 네 번, 네 번 남았다. 딱 말한다 그냥사. 아 형들 그냥 절대 물이 안 되는 부분에서 물이 안 되는 부분에서 빅부인과 상의하면서 해당 부분에서는 전설 비법서도 방송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앞으로 추석 이벤트 빅부인 출연하자고 말씀하시는데요. 네, 나만 볼 거야. 미안해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추석 정말 잘 보내셔서 추석 때는 걷어드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형들. 그동안에 뿌려놨던 거 걷어놓는다. 뭐 추석날 4일 동안에도 걷어드리는 부분 없을 수도 있겠지만요 형들. 꼭 정말 추석에는 좋은 일만 있고 뭐 윷놀이 한다고 막 싸우지 말고. 그래서 저도 올스타 홀덤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혹시라도 오박성이 강한 형님들이 제 방송을 보고 홀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홀돔 방송은 쉬겠습니다.